말씀을 나눠요. 혼인잔치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것과 비슷합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요즘 바빠서 갈 수가 없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잔치에 가겠나? 임금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가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은 다른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상도 차려놓고 맛있는 고기와 음식이 가득하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잔치상이 뭐 대수라고. 다음에 간다니까. 사람 참 바쁜데 그 되게 귀찮게 하네. 이보게, 하루하루가 다 돈이야. 아니, 임금이 내 대신 돈 벌어줄 것인가?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밭으로 장사하러 일터로 갔어요. 임금은 몹시 화가 났어요. 혼인잔치는 준비됐지만 전에 초청받은 이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제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임금의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이리하여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